안녕하세요. 완도수산입니다. 오늘 저희가 새벽에 경매받은 민어 횟감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얼음에다가 스티로폼에서 보관을 하는데요. 오늘 굉장히 좀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.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. 그래서 지금은 민어가 조금 저렴합니다.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민어를 싱싱한 민어를 드실 수 있는 기회고요. 이제 여름이 조금씩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민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민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서 포를 떠서 다 보내드립니다. 그래서 김치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하셨다가 썰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래서 민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완도수산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. 오늘은 저희가 3kg대 민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. 집에서 드시기에 무난한 사이즈고요. 이 정도면 보통 한 4분 정도는 그래도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키로수와 이런 걸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경매를 받을 거고요.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가 진공포장해서 보내드리니까요. 싱싱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영상은 포 뜨는 영상을 촬영한 모습입니다. 이렇게 싱싱하고 깔끔하게 포를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저희가 집에서 드실 수 있게 암벽 손질 포 떠서 보내드리오니 집에서는 포 뜬 상태에서 진공포장 상태에서 얼음 채워서 도착이 됩니다. 그러면 그것을 하루 정도 김치냉장고 숙성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는 썰어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. 계속적으로 포 뜨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. 목포의 명물하면 민어가 빠질 수 없는데요. 민어가 보양식으로 인기 최고란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? 임금시 수락상에도 올라간 민어입니다. 숙성할수록 더욱더 맛있는 민어고요. 지금 손도가 아주 좋은 민어를 손질해서 보내드리오니 내일 받으신 분들은 꼭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